안녕하세요. 제동나이츠입니다. 오늘은 콜트의 골드 시리즈 중 하나인 골드 A6K 모델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콜트의 골드 시리즈는 콜트에서 사운드를 위해 설계한 울솔리드 라인업입니다. 기타월드에서 퍼포먼스 부분 골드 어워드를 받은 모델이기도 한데요. 그만큼 사운드에 자신이 있는 모델이지 않나 싶습니다. 생김새부터 컨슈머 제품들과 차이가 있는데요. 고급스러움을 강조하기 위한 콜트의 노력이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기타는 현을 울려서 통을 울리는 악기인 만큼 줄을 울리는 넥이 얼마나 견고하냐에 따라 서스테인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요. 대부분 통기타 넥 접합 방식이 도브테일인 걸 생각하면 볼트를 추가로 삽입한 더블락 넥 조인트 방식이 또 하나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프루스 탑이 스프루스 목재거든요. 근데 이거는 타나목을 사용해서 그런지 스프루스임에 불구하고 좀 더 진한 색이라서 저는 좋았습니다. 일렉트로닉으로는 피시맨 플렉스 블렌드 시스템이 달려있는데 3개의 노브로 볼륨, 톤, 페이즈, 블렌드, 튜너 이 5가지 기능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LED로 알파벳이 나와서 간편하고 신속하게 튜닝을 할 수 있습니다. 테일러에서 볼 수 있는 타입의 세련된 디자인입니다.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탑이 타나목이라는 점입니다. 타나목은 고온과 증기압을 이용하여 고열 처리를 한 목재를 말하는데 무게가 가볍고 강도가 강하며 오랜 시간 에이징된 듯한 빈티지 사운드를 재현한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알맞게 짙어진 고풍스러운 색상도 타나목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기타는 나무가 주재료인 만큼 환경에 따라 변형이 일어날 수 있는데 접합부가 더블락 넥 조인트라면 트러스로드가 들어있는 넥 안쪽에는 두 개의 강화목이 보조로 들어가 있어서 환경에 따른 나무의 변형을 최소화시켜줍니다. GA 바디인 만큼 높은 플랫에서 다양한 연주도 가능하고 고급 기타에 많이 사용되는 에보니 지판 그리고 픽업도 달려있어서 다양한 상황에서의 연주를 소화할 수 있는 기타입니다. 요즘 입문용 기타들이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울솔리드 입문용 시장 가격도 점점 내려가고 있지만 애초에 콜트는 가성비가 좋은 브랜드인데다가 합리적인 가격 책정을 해주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무작정 저렴한 모델을 찾는 분들보다는 좀 더 근본 있는 울솔리드 입문을 하고 싶은 그런 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모델입니다. 하이플랫 연주, 핑거스타일, 울솔리드의 풍성한 울림에 내장 픽업까지 하나의 기타를 올라운더로 활용하고 싶은 분들 콜트의 골드 시리즈 A6K 꼭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